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앞서 마침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SKC에 대한 리포트 저희 기업분석팀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욱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 SKC 이야기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SKC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다는 아니죠. 이 기업이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1976년도에 만든 기업이라고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호암마마 할 때 그 성경 그 있잖아요. 네, 비디오 테이프, 네. CD, 뭐 플로피 디스크 만드는 네. 업체였다가 그 IMF 이후에 좀 상황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2001년도에 SK 에버텍이라는 화학 업체를 합병하면서 화학 부분이 같이 추가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는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고부가 쪽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소재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KCFT 인수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SK 솔믹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도체 소재 쪽에 좀 붙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화학 부분도 이제 폴리우레탄 체인인 뭐 PO라든지 PPG, PG 같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한번 보시면 네. 2019년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2.5조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이 있지만 2000년도 1분기부터 디스플레이 소재가 들어오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죠? KCFT 네. 네, 맞습니다. 2020년 네. 1분기부터는 이제 매출 구성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보면 이제 올해 주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로 가는 건지 좀 크게 볼까요? 그래서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제외하고 네. 올해 제가 추정하는 SKC의 KPX는 2,300억 정도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는 작년 대비해서는 96% 이상 증가하는 예. 아무래도 이제 동박 쪽 넘버 5 증설이 가장 크긴 한데요. 뭐 자운수 범퍼라든지 중국 쪽 웹케미칼 그리고 뭐 일본 쪽 소재를 좀 대체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CMP 패드 이런 부분들 증설들이 좀 있고요. 네. 화학 부분도 DPG 단독 공정 증설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부터는 좀 BM 체인지 효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1분기는 뭐 코비드 영향 때문에 실적이 약간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실적들도 가이던스를 약간 미진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면서 네. 내년도 실적들은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부문에 거쳐 이제 투자는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효과가 하반기 또 내년까지는 네. 가시화될 걸로 기대를 네. 하고 있다. 올해 연간 실적은 1분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네. 낮춰질 가능성이 예,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네. 경향성을 보면 뒤로 네. 갈수록 좋아지는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크게 해주셨고요.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저희 그 동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SK 넥실리스 네, KCFT 인수한 네, 게 그쪽으로 네. 투자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선은 증설을 좀 했긴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어차피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좀 인력 관리 문제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업 영향으로 작년에는 못 돌렸고 이 물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가면서 3.4만 톤 캐파가 올해 좀 돌아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넘버 5 증설 9천 톤에서 1만 톤 정도 증설하면서 내년도에는 캐파시티 동박 캐파시티 4.3만 톤 내후년에는 추가적인 증설 들어가면서 5.2만 톤 캐파 좀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이 증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동박 수요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증설 공격적인 증설이라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는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안에서 SK 넥실리스 쪽으로도 SKC 내부에서 이제 투자를 집중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경쟁사들도 네. 증설하고 있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네. 지금의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신 것 같기는 한. 네,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이고 네. 이제 경쟁사들 다 봤을 때 네. 어느 정도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공급 문제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걸 좀 볼까요? 네, 그래서 그 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지박 시장 추이 전망 한번 보시면 네. 작년도 기준으로 전지박 수요가 16만 5천 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시장 수요 전망치들을 프로젝션 한 제가 추정치들을 보시면 네. 2025년도에는 그 FCCR 제외한 전지박만으로도 네. 약 80만 톤 정도 됩니다. 80만 톤? 네, 그래서 요거를 CAGR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뭐 최근에 뭐 프로젝트들 고려하더라도 저는 2022년부터는 좀 수급 타이트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봐서 네. 동박 시장은 지금 경쟁사들 뭐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두산 솔루스 그리고 뭐 고려아연도 신규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중국도 증설들이 있지만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들은 뭐 특허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은 네. 배터리는 더 사용되기 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런 배터리 수요만큼 딴 배터리 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박 시장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밝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쟁사들도 다들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연간 시장의 성장 규모가 30% 정도 네. 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는 네. 일단 뭐 그런 이야기를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동박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네. 플랜트가 3만 톤 정도 돼야 돼요. 근데 3만 톤 정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KPEX가 5천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규 경쟁사들은 좀 상당히 들어오기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넥실리스는 순위가 어느 정도죠? 순위가 1, 2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어는 뭐 10% 후반에서 많으면 20% 정도.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네. 캐파시티를 늘려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쪽이죠. 화학 네.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네. 화학 쪽에는 이쪽으로도 좀 기대를 네. 갖고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네, 코비드19 때문에 네. 그 폴리우레탄 원재료 만드는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지분을 쿠웨이트 했을 때 50% 이상 매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50%가 할인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비드19 좀 내년도는 좀 저는 회복될 거라고 봐서 거기에 네. 따른 폴리우레탄 체인들 내년도 마진은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PG라고 이게 뭐 프로필렌 그리콜이는데요. 네. 뭐 화장품 보습제 원료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식음료에 들어가고 의약용에도 들어가는 제품들 그레이드가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사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5만 톤 증설 계획들이 있는데요. 아, 이것도 증설? 네, 네. 지금 캐파가 15에서 16만 톤 정도 되는데 내년도 3.5만 톤 정도 증설되면 20만 톤 되면서 국내 마켓 시어 독점 1위 계속 지속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최근에 프로필렌 가격 빠지면서 PG 가격도 빠졌지만 스프레드는 좀 개선되고 있는 효과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네. 화학 부분도 그래도 증설 효과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길게 본다면 내년에 이제 전반적인 화학 쪽의 수요도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네. 사실 코비드 네,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 이제 뒤로 가면서 실적은 조금 더 기대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도래합니다. 2분기는 네, 어떨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저효과가 좀 발생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인건비 관련된
1분기에 좀 요인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은 파업 영향들이 좀 발생해서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2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저효과가 좀 발생할 것 같고요. 화학 부분은 코비드19 때문에 위생용, 퍼스널 케어용 고부가 피지 판매가 좀 확대되고 그리고 필름 부분은 그 폴리에스터 시향이 워낙 안 좋아서 네. TPA, MEG 같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급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부분 제조 원가가 좀 감소가 좀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정도는 나오는 저는 영업이익 48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는 한 270억 정도 됐고요. 일단 전분기 대비로는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동박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갔었던 이제 화학 쪽에서의 비용이 조금 낮아지는 네. 효과도 있고 시장 기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뭐 화학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 보면 더 새롭게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쭉 눌려서 보면 2011년 상장 이후에 이제 가장 높았던 가격들을 그때 쳤는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네. 밸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서 파실 분은 파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드셔야 저는 어깨라고 생각해요. 기린의 어깨. 그게 뭔 소리냐? 기린의 어깨. 네, 네. 그 자산을 우선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KCFT 인수하면서 모빌리티 소재 쪽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네. 화학 부분은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돈박 증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박 쪽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밸류를 그 배터리 소재라든지 배터리 업체의 밸류를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도 PER로 보시면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일진 머트리얼즈, 뭐 LNF 이런 업체들 내년 멀티플이 PER 기준으로 30배가 넘습니다. 30배? 네. 동산은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네. 13.8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주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저는 편안하게 분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업체들 밸류는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좀 실적들이 코비드 때문에 네. 좀 영향을 좀 덜 미쳐서 8배에서 10배 정도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PR 기준으로. 이제 이제 화학업체들을 받고 있는 밸류와 2차 전지 업체들이 받고 있는 밸류 그 사이 어딘가에 SKC가 이제 지점을 하게 될 텐데 네. 일단 동박 쪽의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업체들의 밸류에 조금 더 가까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일단 네. 그를 감안한다면 현재 13.8배, 14배 내년도. 내년도. 올해는 PR이 더 낮은데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SKC 코오롱 PR을 매각을 했거든요. 네, 매각 네네. 차액이 발생하면서 올해 PR은 조금 낮지만 내년도는 저는 조금 높게 보긴 네, 하지만 네네. 그 정도는 저는 아직 성에는 안 찬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기준 잡아서 지금 목표가 제시하신 건 77,000원이더라고요. 네. 네, 내년도 밸류에이션 보면은 저는 10만원대까지도 목표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 있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네. 표정도 그렇고요.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노근 연구위원과 함께 SK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